안녕, 가수입니다. 오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인진 읽어드릴게요. 읽기.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어요.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를 이었을 때 바로는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팔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에 보고 크게 두려워했지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팔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예물죄. 바닷물이 갈리어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양 옆으로 바닷물이 큰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바닷물이 갈려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가운데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양 옆으로 바닷물이 큰 벽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백성을 쫓아 홍해로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와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를 본 바로와 군대는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로 되었어요. 바로와 군대는 모두는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모세가 궁금하대요. 바로와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들은 다시 잡았어요. 틀려요. 정답. 그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도 주셨지요.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먹이를 주고 마실 것도 주었지요. 백성들은 이 시내 산에서
말을 정박이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모세가 연기와 불로 자욱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죠. 모세가 연기를 불이 자욱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모세가 또 궁금하다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1번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씌워진 두 개의 모세에게 주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한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하여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남편과 아내의 신실하여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나요? 예, 정답. 길 알려주신 하나님, 또 읽어드릴게요. 이번은 이거예요.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언약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잠덕공의 영향의 땅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은 말했어요. 우린 절대 그 땅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만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오직 네 후손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찬 백성들 10명이 단정국만 믿었어요. 오늘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성화 응애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 40년이 흐른 뒤
때가 되었어요. 눈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갈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너를 믿었나요? 예, 정답.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여호수아가 두 명의 탐정들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그 후에서 거리와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이 숨겨주고 그들이 벽이 타고 내려가 탈출할수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의 발이 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들은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은 발이 당겨서 던졌을 때 강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다음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아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다음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의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의 주위를 하루 번씩 돌아라. 그러면 일곱 번째 날에 성에 일곱 들어면 나팔 소리를 맞추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멈추게 하셨는데 제사장은 뭘 베고 다녔나요? 3번이죠? 정답!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라합도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대로 하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그 도시에 점령하다 합포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영화기 땅에 찾게 하는 첫 시장이었어요. 와드르르르 와드르르 내려갔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물이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라는 이야기를 읽어 들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